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어서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. 지난 10년 사이 경상북도내 시군 간 소득 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영주, 문경 등 소도시들이 착실한 성장을 이어간 덕분으로 보입니다. 홍석준 기자입니다. 경상북도가 주로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던 지니계수를 활용해서 시군 간 지역 내 총 생산액의 불평등도를 분석했습니다.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2005년 0.23이던 지표가 8년 만에 0.18로 크게 낮아졌습니다. 같은 기간 전국의 지니계수가 소폭 상승한 걸 감안하면 도내 시군 간 소득 격차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. 도내 경제력 순위에서 중간층을 형성해온 영주와 문경 등 소도시들이 연평균 7%에서 최대 10% 가까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지니계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. 1인당 총 생산액이 2배까지 벌어졌던 남부와 북부권 시군 간의 경제력 격차도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상대적인 어떤 불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북부 지역에 발전 지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우선순위의 조정이나 정책적인 어떤 그 배분, 우선 배려의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낙후 지역 지원 특별 회계 100억 원을 처음 본 예산에 반영한 경상북도는 2020년까지 시군 간 진위 계수를 0.15까지 낮추는 균형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